하시마쌤입니다. 오늘은 힙 운동 루틴을 준비했어요. 힙 힌지랑 와이드 스쿼트로 워밍업을 할 거고 한쪽씩 엉덩이를 조금 더 집중해서 자극을 시킨 다음에 바닥에 엎드려서 진행하는 동작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힙 힌지 진행을 해볼게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 거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는 움직이지 않고 골반만 힌지했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발바닥 고정,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 골반을 접으면서 힙 힌지했다가 발바닥에는 고루 무게중심이 앞뒤 안쪽 바깥쪽 있고요. 자,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내 상체가 세워질게요. 이때 골반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허리가 꺾이지도 않을게요. 다시 엉덩이 아래를 조금 더 늘렸다가 다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상체를 세워주고 엉덩이를 수축해주세요. 세 번째 동작, 허벅지 안쪽에 약간의 수축감이 있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앞쪽 골반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좀 더 눌러주세요. 앞쪽을 향해 스트레치하고 발은 흔들리지 않아요. 발 고정,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가 세워져요. 골반을 접었다가 자, 손을 이렇게 골반에 댔다가 골반으로 손을 밀어내는 느낌을 주면 골반이 펴질 거예요. 마시면서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뒤꿈치부터 허벅지 뒤 엉덩이를 따라서 스트레치 느낌, 세워지는 느낌으로 뒤쪽 근육을 다시 수축, 마시면서 내려가고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곧게 펴진 느낌으로 길게 다시 세워주세요. 내려가고 가슴도 활짝 열린 상태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앞쪽으로 가슴을 약간 열어주세요. 내려가고 이렇게 손으로 다리를 쓸면서 내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일어나고 한 번 더 잠시 홀드하고 일어나 볼게요. 정면을 향해 주시고 와이드 스쿼트 준비할게요. 골반을 활짝 열어서 안쪽 허벅지를 스트레치하는 느낌. 일어나면서 업. 손은 그냥 이렇게 허벅지 안쪽을 열어주는 거에만 도움을 줘도 되고요. 또는 골반을 잡고 양쪽 무릎이 열리면서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무릎을 열어주고 엉덩이를 앉는 느낌보다 무릎을 옆으로 여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발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끝 방향으로 무릎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서 안정감이 잡히면 그때 이제 상체는 고정, 손은 이렇게 가슴 앞에 두시고 진행해 주셔도 돼요. 무릎 열어주고 일어나고 마시면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가 같이 이완됐다가 바닥을 밀고 일어나는 힘으로 허벅지 안쪽 엉덩이 상체가 다시 세워지면서 근육이 다시 수축할 거예요. 내쉬면서 하나 더. 자, 두 다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골반 너비로 조금 좁게 설게요. 힙 힌지 하듯이 다시 상체를 골반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한 발로 체중을 실을 건데 왼발에 먼저 중심을 더 잡으면서 오른발 가츠바를 들어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나머지 몸과 하체 한쪽은 고정, 뻗어지면서 이렇게 사이드에 버튼 하나를 누르듯이 다리를 뻗었다가 가져와 주세요. 이때 한쪽 발은 고정이기 때문에 무릎과 골반이 바깥쪽 벽을 향해 계속 밀어내는 느낌을 쓸 거고 뻗어지는 순간 무게중심이 옆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이 무게중심 베이스에 집중을 해주세요. 다시 자, 상체를 세웠다가 반복해볼게요. 힌지하고 상체는 조금 더 세워주시고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까치발, 무릎이 안쪽으로 따라오지 않도록 바깥쪽 벽을 향해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터치, 뻗어지고 가져오고 뻗어지고 가져오고 뻗는 순간에 이 접어지고 이 골반, 힌지 상태에서 한쪽, 엉덩이 쪽으로 버티는 느낌이 같이 날 거예요.
발을 고정시키는 힘으로 허벅지 뒤쪽, 엉덩이 같이 고정이 돼 있어요. 두 개 더. 측면으로 틀어서 보여드릴 텐데 총 세 가지 동작을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 런지처럼 앞뒤로 다리를 가른 상태에서 진행하는 스플릿 스쿼트 동작이에요.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발의 무게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라서 다리는 너무 넓어지게 되면 앞발로 체중을 버티려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내가 앞뒤로 간격을 적당히 한 상태에서 골반이 최대한 앞쪽 발끝을 같이 나란히 바라보고 앞쪽의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발을 살짝 떼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이번 동작을 진행할 수 있어요. 발이 떨어지면 그대로 발볼을 대어두고요. 양손으로 골반 잡을게요. 상체는 너무 뒤로 서 있거나 세워지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앞쪽 다리 집중을 하면서 양쪽 골반을 같이 내리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앉았다가 앞쪽 발 엉덩이를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나게 돼요. 다시 내려가고 상체는 약간 너무 과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고정, 앞쪽 다리 하체 힘을 이용해서 바닥을 밀어내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에 뒷발을 약간 떼는 느낌도 한번 써볼게요. 다시 앉았다가 앞쪽 무게중심 잡고 일어나고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스플릿 스쿼트 동작이에요. 이 횟수가 쌓이면서 점점 앞쪽 다리에 엉덩이 허벅지 뒤 앞쪽까지 같이 고루 느낌이 들어온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개 더 진행해 볼게요. 하나 더. 자,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일어나면서 뒷다리를 떼볼 거예요. 중심을 잡고 홀드할게요. 자, 바닥 밀어내는 힘 쓸 거고 골반은 고정이고 뒷다리를 펴서 엉덩이에 자극을 집중하면서 익스텐션 동작을 얹어볼게요. 키가 커지는 느낌, 허리를 꺾는 느낌이 아니라 복부 힘을 쓰면서 엉덩이를 자극하는 느낌으로. 자, 마지막 동작에서 잠시 홀드해 주시고 그대로 방금 전 동작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리버스 런지 동작을 취하고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앞쪽 다리에 있는 엉덩이가 굉장히 괴롭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뒤로 갔다가 앞쪽 다리에 힘을 써서 뒷다리를 가져올게요. 다시 앞쪽 발에 집중해 주시고 다리를 가져옵니다. 다시 내려가고 바닥을 밀어내는 힘보다 뒷다리보다 앞쪽 발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써주셔야 돼요.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늘어났다가 수축되는 느낌으로 다섯 개 더 진행해 볼게요. 멀어지고 당겨지고 이 움직임의 지체는 골반이에요. 맨 처음에 진행했던 힙힌지를 느끼면서 가져오고 세 개 더. 하나. 앞발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더. 잘하셨어요. 그럼 약간 짝꿍둥이가 되는 느낌이 나는데 잘하셨어요. 자, 다리를 체인지해서 반대쪽도 진행을 해볼게요. 너무 앞뒤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뒷발을 뗐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대로 스플릿 스쿼트 진행할게요. 자, 양 골반이 같이 앉으면서 뒤쪽 근육이 연결되고 바닥으로 계속 발로 계속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 상체는 너무 구부정해지지 않고 곧게 편 상태에서 이 골반이 내려갔다가 근육 이완, 수축. 다시 내려가고 수축.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뒷발을 살짝 떼는 느낌. 그러면 앞쪽 다리로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쏠릴 거예요. 자, 무릎이 너무 튀어나가지 않고 발 중심으로 그냥 골반이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힙 쪽의 자극 이완을 좀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뒤꿈치를 바닥으로 계속 밀어내는 느낌을 조금 더 사용해주세요. 자, 마지막 횟수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뒷발을 뗄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골반은 앞쪽 바라보고 있어요. 뒷다리를 편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써서
익스텐션 동작을 10번 진행합니다.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이고 자, 복부 근육을 충분히 잡아야지만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 근육을 쓸 수 있어요. 자, 잠시 홀드하고 이전 동작으로 넘어가서 리버스 런지 동작. 이완했고 앞발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다리를 가져올게요. 다시 골반 앉아지고 세워지면서 호흡 뱉고 다시 충분히 후면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되면서 가져와집니다. 양 엉덩이가 같이 늘어날 거고 같이 수축될 거예요. 엉덩이가 충분히 늘어났다가 한 번에 모아주는 느낌으로 키가 위로 계속 커지는 느낌이고 복부도 같이 써주세요. 골반 접었다가 골반을 펴고 다시 골반 접었다가 골반을 펴고 밸런스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의 지금 코어, 무게중심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엎드려서 동작을 진행해볼 텐데 바닥에 내려가서 양손을 포개고 이마를 대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큐잉을 하기 위해서 상체를 살짝 세워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다리를 매트 끝방향으로 조금 더 오픈된 상태로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다시 접으면 뒤꿈치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발을 살짝 열어서 뒤꿈치를 꽉 조이는 상태를 유지할 거고 이 상태에서 바닥에서 허벅지를 떼는 느낌을 써서 골반은 고정하고 뒤쪽 근육을 수축을 해볼 텐데 이때 배꼽에 약간의 긴장감을 사용해 주시고 무릎과 허벅지를 바닥에서 살짝 떼는 느낌을 쓰는데 그 순간에 뒤꿈치를 조금 더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서로 조이는 힘과 위로 내 다리를 드는 느낌을 같이 써서 20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배꼽에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 허리가 꺾이지 않으려면 우리 코어 근육, 복부 근육을 같이 사용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리프트 업. 그리고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이나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무릎과 허벅지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뒤꿈치를 조여서 내 무릎과 허벅지가 바닥에서 떨어졌다 라는 약간의 느낌만 있어도 충분히 자극이 올 거예요. 다시 동작의 순서가 상체 고정, 뒤꿈치 조이고 무릎과 유지하면서 엉덩이가 바닥에 조금 더 달라붙고 그 힘으로 무릎과 허벅지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꿈치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가져오는 느낌을 쓰셔야 돼요. 자, 조이는 힘을 써서 천장으로 내 허벅지와 무릎을 약간 끌어올려줍니다. 상체 이마는 바닥에 이렇게 숙여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뒤꿈치가 서로 싸워서 몸의 센터라인 위치에 뒤꿈치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다리를 뻗어내면은 엉덩이가 약간 얼얼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익스텐션 진행할 거예요. 자, 양 엉덩이를 바닥에 탁 붙여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먼저 바닥에서 떼볼게요. 그리고 바닥을 살짝 내려볼게요. 자, 왼쪽 다리 들어볼게요. 내려볼게요. 이때 골반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없도록 자, 오른쪽 다리 들고 왼쪽 다리 들고 잠시 홀드합니다. 상체 고정할 거고 허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복부 힘 먼저 쓰셔야 되고 엉덩이 근육을 수축할 수 있어야 돼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가 단단한지 한번 손으로 체크해 보시고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다리를 내렸다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할 때 다시 들어주세요. 자, 엉덩이 근육 조금 힘을 풀었다가 다시 업. 다시 내리고 앤 업. 무릎에 과한 힘이 들어간다면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그 상태에서 허벅지를 바닥에서 떼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자,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 쓸 거고 허리가 꺾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자극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약간 밀어내는 듯한
무르는 듯한 느낌을 쓰시면 얘가 너무 올라와서 허리가 꺾이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는 골반이 너무 튀어나와서 닿아서 아프신 분들은 양 골반 밑에 수건을 살짝 대어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자,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다리를 높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를 쓰지 않고 엉덩이와 복부 근육 충분히 사용하면서 다리를 멀리 뻗어내야지 조금 더 좋은 동작으로 좋은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개 더. 자, 마지막. 팔까지 들어서 10초만 홀드할게요. 엉덩이를 쥐어 짜주세요. 자, 무릎 가져와 주시고 레스트 포지션. 오랜만에 엉덩이를 이렇게 타깃해서 운동을 해봤는데 엉덩이가 살짝 얼얼해지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